외계 생명체와 기필코 교신하려는 지구인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의 여행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아시나요? 이게 무슨 방정식일까요? 직접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을 나타낸 드레이크 방정식입니다. 여기서 N은 우리 은하 내에 존재하는 인간과 교신 가능한 문명의 숫자입니다. 등호 뒤로 쭉 따르는 기호들은 그 예상값이 천차만별이라 N이 수백만에 가까운 값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의 0이 되기도 합니다. 누군가 비꼰 것처럼 이것은 우리는 전혀 몰라 방정식입니다. 지구를 우주라는 거대한 바다의 한 작은 해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리고 그 해변에 서 있는 한 어린아이가 바다 건너 먼 곳에 소식을 전하거나 누군가로부터 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이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은 직감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방법 중 하나는 유리병에 편지를 넣어 바다에 띄우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편 기슭에 있는 누군가가 볼 수 있도록 손전등을 깜빡거렸을 수도 있겠군요. 지금도 등대나 지상의 광원으로 배나 비행기에 신호를 보내니까요. 예전에는 이런 목적으로 하늘에 등을 띄운 적도 있습니다. 풍등이라고 하는데 제갈공명이 전쟁에서 사용했다고 해서 공명등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절묘한 방법도 있습니다. 편지를 공간의 바다가 아닌 시간의 바다에 띄우는 거죠. 영화 엽기적인 그녀에서처럼 먼 미래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편지를 찾도록 하는 방법. 뭘까요? 타임캡슐입니다. 아이는 안전한 장소를 택해서 타임캡슐을 보관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먼 미래에 그 해변을 방문할 누군가에게 띄우는 편지입니다. 아마도 지구인이 외계를 향해 메시지를 보낼 때의 심정이 바로 이 해변의 아이와 같을 겁니다. 사실 인류는 두 번이나 우주에 유리병 편지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1972년 목성 탐사선 파이어니어 10호와 1973년 파이어니어 11호의 연속으로 실어 보낸 금속판입니다. 파이어니어의 경험을 살려 1977년에는 보이저 1, 2호가 발사됩니다. 이 중 보이저 1호는 명왕성을 넘어 막막한 우주 공간 속으로 돌입하기 전 잠시 지구를 돌아본 적이 있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 1호가 자신이 떠나온 지구를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촬영한 사진이 바로 페일 블루 닷,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파이어니어 1, 2호 선구자들과 마찬가지로 보이저 1, 2호 항해자들도 모두 지구인이 보낸 편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속삭임이라는 책을 보면 칼 세이건을 포함해서 그 편지를 썼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이저호 골든 레코드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는데 예전에 LP판과 유사한 레코드판에 편지를 새겨서 보낸 거죠. 보이저호가 유리병에 해당하고 골든 레코드가 편지지, 그리고 지구의 속삭임이 편지글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아까의 유리병 편지처럼 이 편지가 외계 생명체에게 전달될 확률은 거의 제로입니다. 골든 레코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이 메시지가 실제 우주인에게 전달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해서 사실상의 목표는 인류의 기상에 호소하고 이를 독려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든 레코드를 우주에 띄우는 인류의 유서 라고 표현한 사람도 있습니다. 인류가 멸종한 후에야 누군가에게 도달할 거란 얘기죠. 유리병 편지 다음으로는 해변의 아이의 예에서처럼 빛을 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더 멀리 퍼져나갈 수 있는 전파를 외계로 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다양한 전파도 지구 밖으로 끝없이 퍼져갑니다. 다만 멀어질수록 그 출력이 약해져서 지구로부터 30광년 떨어지면 수신이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파 망원경을 만들어 아주 센 출력으로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푸에르토리코에 있는 RS-5000문대의 전파 망원경입니다. 다음은 RS-5 전파 망원경으로 1974년에 우주에 띄운 RS-5 메시지입니다. 아까의 드레이크 방정식을 만든 프랭크 드레이크가 주도하고 칼 세이건 등이 도왔다고 합니다. 지구에서 2만 5천광년 떨어진 헤라클레스 대성단을 타깃으로 보냈으니 누군가 답신한다 해도 돌아오기까지 5만 년이 걸립니다. 먼 곳의 그들에게는 유리병 편지, 우리 자신에게는 타임캡슐인 셈이죠. 조만간 받을 수 있는 메시지로는 1983년 알타이르에 보낸 메시지가 있습니다. 알타이르는 동양에서는 보통 견우성이라고 부르는 별입니다. 지구로부터 16.7광년 떨어진 별이니 2000년쯤 도착했을 것이고 만일 그들이 답신했다면 2016년 이후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는 얘긴데 아직 수신되지는 않았습니다.
전파망원경은 송수신거리가 무지막지한 엄청 큰 핸드폰입니다. 하지만 이런 멋진 도구를 갖고도 사실상 외계 누군가와 교신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습니다. 이 방법은 우주의 특정한 아주 작은 목표 지점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예상 가능한 수신자 수가 급격히 떨어질 테니까요. 광활한 우주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전파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인 30광년 내에는 별이 채 500개가 되지 않습니다. 30광년을 넘어서 쏜 전파는 도달 범위가 우주의 한 점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광막한 우주에서 너무나도 작은 구 안에 갇힌 셈이고 다른 지적 생명체와 교신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그래서 우주 탐사선에 레코드를 실어 보낸다거나 엄청 큰 핸드폰으로 전화를 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전화로 외계 메시지를 수신하는 게 유리합니다. 외계에서 전화를 사용하는 존재가 많다면 말이죠. 1997년 영화 콘택트에서는 백악성에서 온 외계 신호를 수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RS-15 메시지처럼 외계인이 소수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보냈다는 설정입니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칼 세이건과 앤드류 얀이 썼으니 설정도 비슷할 수밖에요. 하지만 영화에서 외계인이 보낸 메시지 내용은 정말 끝장입니다. 웜홀을 이용한 순간이동 장치의 설계도 이 정도는 보내야 감사의 답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백아성이 직녀성이고 방금 전에 알타이르 성이 견우성이었으니 외계 탐사에서도 견우와 직녀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군요. 지구인이 본격적으로 외계 전파를 수신한 것은 1984년 세티 연구소가 설립된 이후입니다. 미항공우주국, 미국국립과학재단, 그리고 연방정부 등의 후원으로 외계에서 수신되는 다양한 전파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한 겁니다. 1999년에는 하루 2GB씩 쏟아지는 전파 신호를 분석하기 위해 분산 컴퓨팅 프로그램을 이용한 세티 애톰을 개설해서 4개월 만에 120만 명이 참가합니다. 한국도 코리아의 톰을 만들어 4만 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아쉽게도 2010년에 종료됐습니다. 이처럼 외계 생명체와 교신하려는 인류의 시도는 줄기차게 계속됐습니다. 아무도 응답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이렇게까지 오래 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왜 확률이 거의 제로인 게임에 이렇게 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게임에 걸린 판돈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의 기대값은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이익을 곱한 것입니다. 이 경우 확률은 어마어마하게 작지만 이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어느 날 외계인과 교신한다면 그건 인류 역사상 최대의 발견일 테니까요. 적어도 우주에 우리만 있다면 공간의 낭비라고 말한 칼 세이건의 얘기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우주 탐사는 우리의 좁고 편협한 관점을 먼 우주로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주를 사랑한 과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체적으로 보게 된다. 우리는 개체가 아닌 하나로 통합된 존재다. 이 단순한 이미지는 무척이나 강렬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하나의 행성, 하나의 인류.